자, 33번부터 이제 또 계속 들어가 볼게. 자, 이것도 빈칸 문제인데, 봐봐. 첫 문장이 The demand for freshness. 이게 주어네. 자, demand는 수요 또는 요구 이런 뜻인데, freshness에 대한 수요. 이게 뭐야? freshness는 신선함. 형용사에다 ness 붙이면 명사가 되지요. 그래서 신선함에 대한 그런 요구 또는 수요.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사려고 하고 이게 수요잖아. 그치? 그러니까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can, 뭐할수 있다. 답 바로 그냥 보고 가볼까?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have hidden environmental cost. 1번. 이게 정답인데, 일단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뭘 가질 수 있냐 하면, 숨겨진 환경적인 코스트를 가질 수 있다. 코스트는 원래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요 말은 대가를 치른다 할때 대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뉘앙스다. 얘들아, 환경적인 대가를 치른다라는 건 환경에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래, 환경을 좀 해쳐가면서 이 신선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채워준다, 이 말이잖아. 신선함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를 요구를 채워주려면 대신 환경에 좀안 좋은가 봐. 그래서 환경적인 대가 숨겨진 그 이면에 환경적 대가가 있어요. 이런다. 자, 그럼 보자. 신선함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환경을 해치지? 자, while freshness is now being used,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뜻이 있지. 또는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뜻도 있다. 반면에로 할게. 자, 뭐 하는 반면에? 이 신선함이, 얘들아, 이거 동사가 이게 뭐지, 이거? is being PP래. 비빙 PP. 들어본 것 같지 않나? 무슨 시제냐, 일단, 생긴 꼴은. 이게 무슨 시제냐? 과거가 is로 시작하는데, 과거. 워즈도 현재 완료는 have pp인데 여기 have pp 아예 없는데 얘들아 is being ing는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시제인데 근데 또 being used 되면 또 bpp잖아 bpp는 뭔데요? 그래 얘는 진행형인데 수동태인 거지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용되고 있다 이런 뜻인 거잖아 자 freshness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반면, 근데 뒤에 나오는 전치사 as는 뭐뭐로, 그지, 뭐뭐로서 이런 뜻이지. 뭐로 사용되고 있대? A term. Term은 용어다.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대. 근데 in food marketing. 그래, 음식 마케팅에서 한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잖아. As a part of a return to nature. 자, 그런데 return은 어가 있는 거 보니까 명사인가 봐. 돌아감. 조금 어려운 말로 회귀. 근데 어디로 돌아감? 자연으로의 회귀. 자연으로 돌아감. 약간 요런 걸 나타내는 용어로서 맨날 신선함. 이걸 써먹잖아. 왜? 신선 야채. 신선한 우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런 푸드 마케팅에서 이 신선함이라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용어로. 뭔가 자연과 가까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내려고 신선. 이 말을 쓴다는 거지. 자,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의 핵심 단어는 뭐지? 신선함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freshness, 신선함. 이 단어가 지금 이 글의 핵심 단어고요. 자, 그런데 신선함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자연이랑 가깝고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이런 거일까? 아니겠지. The demand for year-round supplies of fresh produce. 주어 되게 길어. 근데 주어가 되는 단어는 요거 하나야. 그 demand가 주어지. 요구. 요구 그랬는데 뭐에 대한 요구? year-round라는 거는 그러니까 1년 내내 나오는 이런 것들이. supply는 공급. 그러니까 연 내내 공급되는 건데 무엇의 공급? 신선한 produce의 공급, produce 생산하다 아닙니까?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 이런 뜻이래. 1년 내내 연내 공급, 농산물의 공급에 대한 수요는 그랬는데, such as 같은 거는 예시다, 그치? 예를 들면 뭐 같은 거요? soft fruit이나 exotic vegetables 같은. 예를 들어 뭐뭐 같은인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과일, 또 이국적인 채소들, 이국적인 거 알지? 좀 외국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스럽지 않고 약간 이국적인 아보카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 같은 이런 신선한 농산물의 근데 연내 공급에 대한 요구가 수요가 이게 주어라고 이 수요는 그러니까 동사 봐라 엄청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동사가 has라고 단수형 쓴 거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어 주어 동사 떨어져 있지만 수일치 단수 주어를 썼으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 쓰는 거 이런 거 잘 봐라 바로 앞에 특히 이거 봐 vegetables 이러니까 어머 이거 복수인데 이러기 쉽잖아 바로 앞에 있는 vegetables는 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주어 동사 같은 거 표시 잘해라 자 어쨌든 그러니까 1년 내내 막 부드러운 과일들 막 이국적인 채소들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 그치 우리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한 수요 요구가 있잖아 자 그럼 이 요구는 has led to 여기 현재 완료 시제지. 자, 어쨌든 lead to라는 거는 땡땡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뜻. 뭐뭐로 이어지다. 그 뒤에 결과물이 나올 거야.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쌤이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요거 and 요거. 이 두 가지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초록색 칸, 초록색 칸. 요거 두 개가 결과야. 첫 번째는 the widespread use 그러니까 널리 퍼진 사용 이 말인데 무엇의 사용? hot houses in cold climates 얘들아 hot house는 온실 알지? 왜 겨울에도 온실 안에서는 막 수박도 나오고 딸기도 나오고 하잖아 그런 그러니까 추운 기후에서의 온실의 폭넓은 사용과 두 번째 결과는 increasing reliance reliance는 의존 의지 이 말인데 어디에 대한 의존 rely on 그러잖아 어디에 의존하다 그럴 때 그거의 명사 꼴이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의존 그랬는데 어디에 대한 의존 total quality control 그러니까 총합적인 그런 품질 컨트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예시야 quality control 요거에 대한 의존 그랬는데 quality control 이게 뭐 어떤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관리야 by 뭐에 의한 관리 temperature control 이 뭐야? 온도 조절 그치? 또 use of 이건 사용인데 무엇의 사용? 살충제 벌레 잡아야 되잖아 살충제의 사용 그리고 또 컴퓨터 satellite 기반의 그런 물류 이런 거에 의한 관리 그게 바로 total quality control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이런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됐어? led to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던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이 1년 내내 이런 거 먹어야 되겠고 사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야 이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 온실 쓰게 되면은 환경에 좋냐? 안 좋잖아 살충제 쓰면 당연히 환경에 안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어진다 자, the demand for freshness 또 나왔어. 계속 하고 있던 이야기잖아. 뭐에 대한 요구?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신선함에 대한 우리의 수요는 has also, also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또한 이런 것도 한대요.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에 이제는 두 번째로 덧붙일 이야기구나. 순서 문제 나와도 여기서 끊어도 너희가 순서 배열할 수 있겠네. 자, 또한 has contribute. 자, contribute to 하는 거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기여는 좀 좋은 말이잖아. 근데 뒤에 concern, 걱정이니까. 이 걱정에도 얘가 기여를 했어요. 이러면 얘가 원인이 됐다는 거잖아. 그치? 자,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 또 concern. 이거는 염려, 우려다, 걱정이다.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한 염려? Food wastage. waste 낭비하다 버리다 이건데 wastage 있지 붙여서 명사가 됐어 낭비 아 also라는 말이 붙고 아까 위에서는 환경에 해로워요 였는데 이번에는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음식 낭비에 대한 염려에도 영향을 끼친대 그거의 원인이 되기도 한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음식 낭비 이야기구나 이렇게 알면 돼 됐지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큰 덩어리로 너희가 이렇게 잘라줘야 돼 여기까지는 아 1년 내내 우리가 신선한 음식 신선함 이거를 찾으면은 이게 환경에 좀 해로운 영향 끼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근데 그게 음식 낭비에도 영향을 끼쳐요가 지금부터 나올 거야 진행이 될 거야 보자 use of use는 사용이라 그랬어 근데 어떤 것의 사용 무엇의 사용
best before, sell by, and eat by 같은 이런 라벨의 사용. 그러니까 주어는 사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st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before, 언제 언제 전까지 이 음식은 가장 상태가 좋아요 라든지 sell by도 언제 언제까지 판매하시오, eat by도 언제 언제까지 먹으세요 이런 거 적혀 있잖아, 그치? 이거를 뭐 개봉한 지 하루 만에 드시오 라든지 뭐 그런 거 적혀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라벨들의 사용은, 그러니까 주어는 라벨들이 아니고요, 사용이라는 또 단순해. 뭔 얘기 하려는 줄 알겠지? 그러니까 동사가 그렇지. has 라고 동사도 역시 단수형 썼다. 바로 앞에 있는 labels 뭐 복수인데 이러면 안 돼. 얘가 주어 아니야. 자, 그래서 요런 라벨들의 사용은 has allowed. 진짜 동사는 이제 allow를 했어요. 이거를 현재 완료 시제 쓰느라고 have pp로 썼네요. 뭐 했다고요? 허용했어요. 허락했다. allow의 뜻 알지? 허락했대. 그것도 legally 하게. 이거 뭔데? 합법적으로 이 말이지. 합법적으로 뭘 허용했는데? 제도적 낭비를. 이거 어차피 편의점에서도 이거 삼각김밥 오늘까지가 유통기한이니까 무조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이거는 합법적으로 내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률 따르는 거야 이러면서 막 버려도 되잖아. 그렇게 되게끔 음식물의 낭비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자, 캠페이너들이 나오네. 캠페인하는 사람들. 캠페이너들은 has exposed. 폭로했어요. 폭로한 적도 있네. 뭘? The scandal.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스캔들 알죠? 자, 그럼 of overproduction and waste. 과생산이다. 그치? over는 과한 거지. 과생산과 그리고 낭비, 버린. 이런 스캔들 폭로한 적도 있어. 음식 산업에서 엄청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요 라고 캠페이너들이 폭로한 적도 있대. 자, 그리고 어떤 사람 이름이 한 명 나오네. 이 사람 동격에 콤마가 설명해줘. 캠페이너들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은, 이게 주어지. 이것도 역시 주어랑 동사랑 떨어져 있지만 주어가 사람 한 명이야. 그러니까 동사도 argues 라고 단수형 동사 썼다. 이런 거 항상 표시할게. 자, 그러면 그 캠페이너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캠페이너들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서 문제 나오면은 너희가 여기서 잘리면 위에서 캠페이너들이 이런 폭로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캠페이너들 중에 한 명인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내용 이어질 수 있겠지. argue 했어요. argue는 주장합니다. 데디아라고 주장한대. 자, 그런데 잠시 대절 시작돼야 되는데 콤마 콤마 이런 쌍콤마는 일단 너희가 그냥 무시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슝 지우고 그냥 that 하고 바로 over ordering 얘가 대절의 주어, is 동사 이렇게 그냥 봐줘라. 그럼 over ordering 이게 뭐 하는 거야? order 뭐 명령하다 또는 주문하다인데 over에서 주문하는 거 과주문하는 거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주문하는 거. 과주문하는 것은요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프랙티스래. 그냥 표준 관행이래. 기준 또는 표준이란 뜻이죠. 스탠다드는 프랙티스는 관행, 행함 뭐 이런 거야. Across the retail sector. 리테일은 소매거든. 소매 뭔지 알지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가게가 소매잖아. 소매상들에게 파는 게 도매고 이런 거 알지? 자, 그러면 소매 영역 전체 가로질러서 이거는 완전 표준 관행이야. 다들 그렇게 한대. 우리 동네 파리바게뜨가 있는데 거기서 모닝빵을 주문을 할 때 하루에 10개 팔리는데 10개 주문 안 하는 거야. 20개 주문하고 이런다는 거지. 그게 완전 표준 관행이래. 아까 전에 잠시 치웠던 거 그럼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 With your freshly made sandwiches. 아,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에서 이 말이네. 예를 들어서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팝니다. 우리 빵집에서 팔아요. 근데 얘네들 그 샌드위치 주문을 할 때도 빵집에서 주문을 할 때도 과주문하는 게 그냥 완전 표준 관행이래.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매상한테 좀 주문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avoid 하기 위해서 과주문을 한대. 피하기 위해서. 뭘? the appearance. appear 원래 겉으로 드러나다. 그래서 이게 모습, 외관, 어떤 모양 또는 외모 이런 거잖아. 어떤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of empty shelf space. empty는 텅 빈, shelf space면은 shelf가 요거잖아. 진열대. 그렇지? 그러니까 진열대 공간이 비어 있는 그런 모습, 그거 피하기 위해서. 왠지 물건 없어 보이잖아. 이해되지? 손님이 사러 왔는데 그래도 진열대에 딱딱딱
차 있어야지 그 중에서 골라 먹는 느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헐빈하게 비어 있어서 한 개만 덜렁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산다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콤마를 찍어서 분사 구문이네. 아, 그리고 이것은 리드 투 하지요. 아까 리드 투 뭐였더라?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라고 위에서도 한번 나왔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High volume, 높은 양이야. volume은 부피 또는 양 이런 뜻이다. 자, 그럼 엄청난 양의 waste, 쓰레기, 폐기물, 버리는 거, 낭비. 엄청난 양의 그런 낭비로 이어지지요. When, 뭐 할 때? supply가 exceed를 할 때, supply가 공급, demand가 수요. 얘네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 거 알지, 그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됐어? 그것도 regularly,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급이 어쩌다 한번 그러면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냐. 근데 매번, 매일매일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그지? 공급이 수요를 정기적으로 초과를 할 때, 그럴 때는 완전 엄청난 양의 폐기물의 양,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음식 살 때 신선함, 신선함, 신선한 거 찾고 이러면은 두 가지 문제. 일단 환경에도 안 좋고 두 번째는 음식물 낭비도 되네. 됐어? 글의 흐름, 순서 같은 문제로도. 그리고 주어 동사 수일치 같은 문제로도 여러 개 나올 법한 거 있었대. 표시했지? 네. 자, 34번은 저번에 했으니까 35번으로 가볼게. 아니요. 35번 가라. 모르겠다. 자, 해보자. 35번에서는 The fast-paced evolution. 빠른 속도의 evolution은 진화. 그지? 그러니까 발전이라고 하면 돼. 근데 무엇의 진화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가 앞글자가 다 대문자로 쓰여진 거 보니까 요거를 따서 우리가 ICT라고 부른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보 의사소통 기술 뭐 이런 기술을 ICT라고 하는데 ICT에 정말 이런 빠른 진화가 주어야. 얘들아, 주어가 되는 단어가 뭐였니 방금? ICT의 진화. The fast-paced 진화.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동사 못 썼냐? has 이런 거. 주어가 단수, 그래서 동사도 has 썼다. 자, 그러면 이런 ICT의 빠른 발전이 뭘 했다는 거야? has transformed. 현재 완료 시제다, 그지? 변화시켰어, 바꾸었어. 그것도 radically하게, 빠르게야. 급진적으로 바꿨어, 뭘? The dynamics, 역동, 또는 뭐, 역학 이러면 돼. 역학과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 바꿔버렸어. 근데 무엇에? 투어리즘. 이게 무슨 업이지? 관광업이야. 뒤에 나오는 거는 뭐 서비스업, 호텔 뭐 이런 거 있잖아. 서비스업. 자, 그러면 관광업이나 서비스업의 그런 역학과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 싹 바꿔버렸대. 항상 첫 문장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를 다 얘기해줘. 일단은 ICT라는 기술 이야기가 나왔고 이 ICT가 그런데 어디에 영향 끼친다고? 뭐 관광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데 영향 끼쳤다고. 됐지? 이 글은 그런 얘기하는 거야. ICT라는 기술이 관광업을 엄청 많이 바꿔놨대. ICT 기술이 발전해서 관광업이 많이 바뀌었대. 그런 얘기할 거야. 자, 이거 관계없는 문장 찾아야 되거든. 자, 볼게. 1번. 이것은 아까 리드투 금방 보고 왔는데. 그렇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져요?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this라고 하면 this는 뭘까요? 관광산업. 그 ICTS.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이야. 관광산업이나 ICT를 가리키면 it 그랬을 거야. 알겠니? 맞죠. this 그러면 앞 내용 전부다요. ICT의 발전이 관광업을 바꿨다라는 이거. 됐니? ICT 기술이 관광업 서비스업을 바꿨다라는 이 앞문장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this야. 자, 이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다? New levels or forms of competitiveness. Competitiveness 이게 뭐야? 경쟁력이지. Compete가 경쟁하다잖아. 근데 among service providers. 누구들 사이에서의 경쟁력?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자, 프로바이드가 제공하다잖아.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업자들 사이에서 경쟁력의 새로운 레벨, 새로운 수준, 새로운 형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transform도 한대. 요 end가 뭐 연결할까요? lease하고요, transforms도 하네요. this라는 주어에 대한 동사 두 개다, 그치? 동사 1, 동사 2. 그러니까 둘 다 s 붙었어. 자, 그리고 또 이것은 transform도 해요. transform 바꾸다지. 뭐를 바꿔? the customer experience를 바꾼대. 소비자의 경험을 바꾸지요. 어, through 뭘 통해서? new services,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많이 바뀌었어, ICT 기술 덕분에. 예를 들어볼게. 너희 지금 약간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관광 가면 어떻게 갔는 줄 아니? 가이드가 깃발 들고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하고 데려가지고 마이크 들고 설명해주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깃발 보고 따라다니면서 설명 듣고 이렇게 관광을 했단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처음 가보는 외국에 그 가기 힘들잖아. 그치? 어디로 어떻게 다녀야 될지 어떻게 알고 종이 지도 펼쳐두고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니? 지금은 각종 자유여행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 그러니까 앱 같은 거 많잖아. 구글 앱 켜가지고 위치도 보고 어디 맛집들 막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그런 거 보고 스스로 막 다니기도 하고 이러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소비자들의 경험도 바꿔놨지요. 그러니까 1번은 관계에 있는 문장 맞다, 그지? ICT 기술이 정말 이렇게 관광산업 바꿔놨어. 고객들 경험 완전 바꿔놨어. 자, creating 만드는 것, 그리고 provide 하는 것. 아,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 두 개가 주어네, 그치? creating과 provide 하는 것. 얘들아, 동명사가 주어일 땐 단수야, 복수야? 단수라 그랬지? 그래서 creating하고 providing 하는 것은 이러고 동사 여기 있네. lease 합니다. 그렇지, 이런 걸 봐줘야 돼. 자, 이 주어는 동사 합니다야. 자, 그럼 주어를 다시 해석을 해볼게. 독특한 경험을 만드는 것과 또 provide 제공하는 것은, 그런데 뭘 제공해요? convenient and services, 편리한 서비스를. 근데 누구에게 제공? customers, 고객들에게. 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leads to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네?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satisfaction, 이거 만족감이지. 만족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만족과 그리고 customer loyalty, 이걸로 이어진대. 이게 결과물이야. satisfaction과 customer loyalty, 이건 뭐지? 고객 충성도.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고객이 어디에 충성? to the service provider or brand, 그 서비스 제공업자 또는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여행 갈 때 항상 하얏트 호텔만 가. 하얏트 호텔에서 그 서비스에 너무 만족해서 나는 하얏트만 가.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고객 충성도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지금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자, in particular, 특히 이러네. 자, 특히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요까지가 주어네요. most까지.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기술적인 부스트는, 이게 분명히 부스트가 주어인데 received 받았습니다. 얘가 동사가 아니야. 왜? 뭐를 받았는지 received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어머 얘는 PP다. 그럼 앞에 있는 부스트 그냥 꾸미자. 받아들여진, 주어진, 이런 식으로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PP꼴이었다, 그지? 자, 그럼 받아들여진 했는데 by 뭐에 의해 받아들여진? tourism sector에 의해서. 관광 영역이다, 그지? 관광업의 영역. 관광업의 영역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가장 최근에 이런 기술적 발전은, 부스트를 그냥 발전 정도로 해석할게. 그러니까 주어가 또 단수니까, 보이네. 부스트 단수니까 동사 봐라. is. 보이지, 그지? 자, is represented. 수동태네. represent가 대표하다, 나타내다인데 대표됩니다. 나타내집니다. 수동태. 뭐에 의해 나타내진다? mobile application. 이게 바로 뭐냐? 휴대폰 앱.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앱. 이런 앱에 의해서 잘 나타내집니다. 답은 3번이에요. 왜? 네? 이게 관계 없는 내용이야? 3번 문장이? 아니요. 야, 이거 너무 관계 있잖아. 방금 ICT에
발전이 관광업에 영향 끼쳤다. 그거에 되게 구체적인 예시 아니야? 특히 그런 ICT가 관광업에 영향 끼친 거 그거 모바일 앱에 의해서 정말 많이 드러나잖아. 맞잖아. 아까도 쌤이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왜 호텔 컴바인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예약도 하고 비행기 티켓 살 때도 가장 싼 거 쫙 모아놨는 거 그런 앱으로 아시아나가 싼가 뭐 대한항공이 싼가 이거 다 모아놓은 그런 앱으로 티켓팅하고 그러거든. 자 그럼 4번 볼까. Increasing competitiveness. 증가하는 경쟁력,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사이에서의 증가하는 경쟁력은 does not necessarily. 근데 반드시 이걸 의미하진 않아요. 커스터머 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게 관계없지. 왜냐면 이거는 질의 향상을 지금 초래한다 그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라는 반대 이야기. 그래서 요게 땡, 요거는 빼라. 상관없는 거는 그냥 빼고 갈게. 자, indeed. 사실 실제로 empowering tourist, empower 하는 것은 또 얘가 주어다 그치? 권한을 주는 것은 이 말인데 A에게 B를 권한 주다 이런 뜻이야. empower A with B. A한테 B라는 권한을 주는 거지. 자 그러면 누구에게 무슨 권한 주는 거야 이거? tourist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access, 그러니까 모바일 접근권을 주는 거야. Access는 접근, 그래서 to 어디에 대한 접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such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요? 호텔 예약, 아니면 항공 티켓팅, 그리고 또 recommendation. 이거는 뭐 추천 이 말인데 for local attractions. 로컬은 로컬 지역을 그 지역의 attraction은 관광 명소를 attraction이라고 그래. 그 지역 관광 명소 추천 이런 것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액세스 이거를 관광객들에게 주는 것은 이게 주어라고. 그지? 호텔스 컴바인 이용해서 호텔 예약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에어라인 티켓팅도 하고요. 또 이 도시에 가면 이 지역에 가면 요런 관광지 유명해 이런 거 추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앱도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것이 주어가 단순해. 또 동명사가 주어니까 또 단순해. 그러니까 동사 뭘 썼냐. 역시 동사도 뭘 썼다. 단수형으로 generate 썼다고요. 수일치는 정말 어법 문제로 꼭 나올 거야. 무조건 체크해라. 자 그럼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generate, 생성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이런 뜻이야. generate는 뭘 만들었는데 strong interest, 강한 흥미, 관심과 또 considerable한 상당한 profit, 이득 이런 거다 그치? 상당한 어떤 수익 이런 거 창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중간에 바뀌는 것도 없어. ICT라는 기술이 관광산업을 엄청 많이 바꿔놨어요. 더 편리하게 관광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서비스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얘기잖아. 됐지? 내용이 어렵진 않았다. 누가 고치라. 넘어가. 자, 36번 갈게. 저 36번 안 들어가요. 표현이는 들어가니까 36번 들어봐. 이거 좀 봐라. 공부하는 건데. 자, 봐라. 자, 일단 주어진 글에 이어질 내용이니까 주어진 글부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알았어. 천천히 해줄게. With nearly a billion hungry people in the world.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거의 billion 명. 이거 10억이다. 그치? 거의 10억 명의 굶주린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것도 세계에, 전 세계에 배고픈 사람들이 거의 10억 명이 있대. 아, 근데 there is는 뭐뭐가 있다죠. 뭐가 있대요? Obviously no single cause. 명백하게 단 하나의 cause가 있는 게 아니다네, no니까. There is no 하면 땡땡이 없다로 해석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명백하게 단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래. single cause, cause가 명사로는 원인, 이유거든. 자,
첫 번, 그러니까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 전 세계에는 거의 한 10억 명 정도 되는 배고픈 사람들. 밥을 제대로. 아, 이거 with 분사구문 정도로 봐도 되는데 ing가 없는데요. being이라서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정도로 하면 돼. 비동사가 있다 이런 뜻이 있잖아. 자, 그래서 전 세계에는 거의 한 10억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딱 한 가지 명확한 원인, 단 한 가지의 원인 그게 있는 건 아니래. 뭔 얘기냐? 원인이 딱 두드러지는 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자, 그러면 순서 우리 바로 해볼게. B로 먼저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far and away the biggest cause, far and away 하는 거는 그냥 합쳐가지고 단연코 이런 뜻이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방금 했는데 그러나 단연코 가장 큰 원인은 연결이 되는 거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다? poverty다. 이게 뭔데요? poverty? 가난. 빈곤이야? 빈곤이다. 그래,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은 빈곤입니다. 그래서 B가 먼저 나오는 거야. 자, 79%. 몇 프로냐 이거? 79%. 근데 누구의 79%? The world's hungry의.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 더를 붙이고 형용사를 쓰면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 되지. 그래서 더 hungry는 배고픈 사람들이야. 세계에 배고픈 사람들의 79%가 주어야. 그럼 79%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일 수도 복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더 hungry의 79%. 이건 사람들, 그지? 배고픈 사람들이야. 복수네. 맞니?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형 명사거든. 그러니까 복수의 79%니까 지금 얘도 복수 취급. 지금 79%는 복수야. 그래서 동사를 뭘 썼냐? lives가 아니라 leave라고 복수형 동사를 쓴 거라고. 복수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썼다. 자, 그러면 전 세계의 배고픈 사람들의 79%는 live, 살아요. 어디에 산대? in nations, 나라에. 국가에 살아요. 자, 그런데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뒤에서 that. 근데 이 대시 가리키는 것도 nations, 국가들, 복수니까 그 뒤에도 동사 봐라. are 썼다, 그지? 아, 그런데 그 국가들은 net exporters of food in 그런 나라들이래. 순수출국, 이런 뜻이다. 순. 순수익, 뭐 이런 거 할 때 순 있잖아. 순수출국. 근데 무엇의 수출국? food에. 식량의 순수출국인 그런 나라에 산대. 놀랍지 않냐?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없는, 식량이 없는 나라에 살아서 배고픈 게 아니라 이 배고픈 사람들의 79% 엄청 많은 퍼센티지가 식량을 수출하는, 주로 수입하기보다는 주로 식량을 수출하는 순수출국, 식량 수출국 그런 국가에 산대잖아. 놀라운 사실이다, 그치? How can this be?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여기 있네. A번. The reason, 그 원인은 무슨 원인이요? People are hungry in those countries. 요게 원인 꿈이다, 그지? 사람들이 그러한 국가에서 배가 고픈 이유는 이거 순서 문제에서 이 너무 큰 단서잖아. 그런 국가들이래. 현아,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 좀 전에 말했던 무슨 국가요? 음식 순수출하는 국가요. 그치? 식량의 순수출국인 바로 그런 국가. 그래서 those countries, those 같은 말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 언급된 요런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치? 자, 그러면 그렇게 식품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 순수출국인, 그치? 식량 순수출국인 그런 국가에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배가 고픈 그 이유는? 역시 주어는 이유야. 그러니까 동사 이제 썼지. 바로 대절입니다. 대절이 바로 그 이유래. 대절 보자. 식량을 막 적은 나라, 아니고 외국에 수출할 만큼 그럼 식량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왜 그 나라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자, the product. 제품이다, 그지? 상품, 산물. 그런데 produce 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PP인 거 알아. 그래서 앞에 있는 product 꿈일 거야. 자, 그럼 produced there, 요게 지금 앞에 있는 산물을 꾸몄어. 거기서 생산된 산물들은 이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산물이라 하면 food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자, 거기서 생산된 이런 식량은요, can be sold. 동사는 can be sold의 수동태네요.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판매될 수 있대? World market에서 판매가 될 수 있대. World market은 세계 시장이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동네 시장 이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즉 수출을 한다는 거지. 세계 시장에서 이것이 판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for more, 더 많은 값으로 이 말이 돼. 여기서 말하는 more은 그러니까 더 비싸게, 쉽게 말하면 for more 하는 게 더 비싸게 세계 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어요. 비교 대상 나오겠지. Then 뭐보다는요. The local citizens can afford to pay for them. Local citizen이면 그 지역의 시민들, 즉 그 국가의 국민들이겠지. 그 국민들이 can afford to는 뭐뭐를 할 여유가 있다. 더 쉽게 하면 그냥 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돼. Can afford to 자체를 그냥 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할 여유가 되다 이런 뜻인데. 자, pay for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들은 뭐지? 이런 거 나오면 찾아볼까? 그것들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데 그것들이 뭔데? 요거요. The products 맞아. products라고 복수로 썼기 때문에 됨으로 받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어느 국가에 바나나가 많이 나. 그래서 바나나를 이렇게 수확을 하재. 그러면 바나나 products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그거를 그 지역에, 자기 동네에, 자기 마을에, 꼭 자기 나라에 팔면 이거를 그 나라 사람들은 월급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뭐 한 20만,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바나나 한 개를 자기들은 뭐 한 100원, 200원, 200원, 300원 해야지 그냥 먹을 수 있는 수준이잖아. 그치? 바나나 한 개에 자기 월급이 20만 원인데 막 만 원 이렇게 지불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 똑같은 바나나를 만약에 글로벌 마켓에 팔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이런 뭐 바나나 우리는 그냥 수입해서 사 먹잖아. 그치? 그럼 그런데 팔면은 우리는 그 바나나를 그 가격 주고도 사 먹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똑같은 바나나 뭐 한 송이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나라에서 팔려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막 천 원 주고 살라 해도 비싸서 잘 안 사 먹고 이러는데 그거를 굳이 천 원 받고 자기 나라에 파는 것보다는 만 원 받고 해외 시장에 파는 게 더 이득이 되잖아. 이해돼? 그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를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해도 그거를 다 해외에 수출을 해버린다는 거지. 돈이 더 되니까. 이해되지? 그 얘기였고요. In the modern age, 그러니까 현대시대에 이런 뜻, age는 나이 말고 시대라는 뜻도 있어. 자, 현대시대에 you do not starve. 당신은 starve는 굶주리다, 배고프다 이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굶주리진 않습니다. Because you have no food. 음식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you starve. 당신은 굶주리는데 뭐 때문에? Because you have no money.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 음식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음식은 차고 넘쳐. 단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굶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C로 가서 so, 그래서 하고 결론이 나오겠네. 그래서 그 문제가 really is that. 바로 정말로 대절이지요. 대절이 진짜 문제래. 볼까? Food is, 항상 쌤이 쌍콤만은 일단 버리고 그럼 food is too expensive.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음식이 어떻다고? 너무 비싸다. 이게 문제래. And 그래가지고 many people are too poor to buy it. 아, 요게 문제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일명 투투 구문이네. 기억나니? 투는 너무라는 뜻이죠. 너무 가난하대. 뭐를 하기엔? To buy it. 그걸 사기엔 너무 가난해요. 그거는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푸드겠지, 음식이겠지, 그지? 아까는 프로덕트 그러니까 막 데이, 뭐 댐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 푸드 단수니까 it으로 받은 거야. 자, 그래서 음식이 일단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사기엔 너무 가난해요. 우리는 투투 구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So that cannot, 기억나? 그래서 여기에 쌤이 지금 물결 표시한 거 이거 투투 구문이라서 쌤이 so that cannot으로 한번 고쳐볼게. 이렇게 쓸 수 있지.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are so poor. 너무 가난해서요. That, 오, so that 구문 알지?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그 결과 하는 게 이 so that 구문이잖아.
그래서 어,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 써야 되니까 다시 주어 many people이니까 they 그리고 cannot buy it 어, 요렇게 so that cannot 구문으로 고칠 수 있어. 요게 방금 위에 있는 물결 그 문장을 so that cannot 구문으로 고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식량을 살 수가 없다 라는 요 됐죠. 이것이 진짜 문제래. 됐어? 자 그럼 이게 문제인 건 알겠고 그러면 the answer 해답까지 제시를 해줄란가? 자 그 해답은 그 답은 will be 뭐일 수 있습니다. 근데 be가 여기선 있다겠다. 바로 in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 수 있다? in continuing the trend 그 추세를 계속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대. 어떤 트렌드요? Of lowering the cost of food. Lower, 낮추다죠. 낮추는 추세야. 뭘 낮춰요? 당연히 음식의 비용을, 음식값을. 음식의 비용을 낮추는 지금의 이런 추세, 계속해서 그런 추세를 이어나가는 것.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Continue 계속하다잖아.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답이 나왔고 됐어. 아까 우리 순서대로 해석했다 그지? 37은 또 다시 같이 해야지. 37가 안 들어가. 어? 그래? 엄마 몇 번 들어가 그러면? 저 29, 30, 31, 32, 33, 35, 38, 39 40, 40, 40. 근데 38 했어요. 알아. 그럼 넌 바로 39야?